간단한 형태를 모델링 해볼 건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델링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 모델링을 할수 있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링이 있어요. 이런 모델을 누군가가 주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육각이고 가운데 삼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삼각을 먼저 모델링 할까요? 아니면 육각을 먼저 모델링 할까요? 가운데 부분도 육각이긴 한데 회전이 되어 있어서 윗면에 엣지 부분에 아래쪽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로 이렇게 만들 건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모델링은 그런 것 같아요. 3D Max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에디테이블 폴리나 기본 오브젝트 그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가지고 있는 그 명령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모델링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은 실린더로 만들 것 같아요.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겠죠? 기본 형태를.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고, 사이드는 6개로 만들게요. 거의 비슷하네요. 퍼스펙티브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오소그래픽 뷰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오소그래픽 뷰가 되면은 평면 뷰하고 똑같이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3D 뷰에서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제가 스냅을 켜놨기 때문에 스냅을 오프하고 작업을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높이 방향으로 세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높이 방향으로 세 개의 선을 만들게요. 위아래 뭐 간격을 따로 조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간격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추가하지 않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추가를 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추가한다고 해도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는 2번 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챔퍼를 하면 벌어지긴 하는데 가운데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가지고 높이 없이 넓이만 벌려줄 겁니다. 그럼 위아래는 폭이 좁은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벌써 비슷해진 것 같죠? 가운데만 남았네요. 여기를 삼각으로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삼각을 만들어 주려면 점을 생각하고 챔퍼를 해줄 거예요. 점은 엣지를 타고 가다가 서로 부딪히면 더 이상 그 점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점들이 지금 여기에도 두 개가 모여 있고 여기에도 모여 있죠. 그래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웰드를 해주면 점들이 붙게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보면 모델 표면에 검정색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얘가 스무싱 그룹 때문인데 폴리곤에서 모두 선택하고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해주면 이렇게 꺾인 형태를 볼수 있죠. 어느 정도 각도가 됐을 때 얘가 한 면인 것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데, 3D Max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게 보이게 할때 그런 검정색으로 된 그라데이션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스무싱 그룹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면을 부드러운 곡면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 옆에 가운데 선만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점들만 커넥터로 연결해 주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이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물체를 제대로 봐야겠죠? 퍼스펙티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하면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하면 되겠죠? 챔퍼. 3DMAX의 기본 챔퍼는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서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쿼드 챔퍼를 사용합니다. 항상 사각형들이
구설이에도 다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값을 줄이고 개수를 하나만 추가해서 더 작게 모서리만 스매싱 그룹을 줘서 할 거예요. 지금은 옆에 면까지 들어갔잖아요. 얘가 전체가 다 챔퍼가 되면서 스매싱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챔퍼된 부분만 스매싱 그룹이 적용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완료. 퍼스펙티브 F4번 키로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의 모서리를 볼수 있죠. 모서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조명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여기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물체가 보면 모서리가 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둥글게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둥글기가 약간 크기가 다른 것뿐이지 모서리가 다 둥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맺히게 됩니다. 나중에 렌더링까지 갔을 때 내가 작업한 게 밋밋한가 아니면 실제 있는 그 어떤 물체하고 비슷한가를 알수 있는 거. 그게 모서리의 챔퍼예요.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처음부터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